수건 내가 새로 사줄게. 아니야 됐어. 손수건 같은 거 선물하는 거 아니래잖아. 이거 진표가 우연히 입수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야.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게? 설명하자면 길어. 넌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 이걸로 쉽게 시험 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도저히 혼자 못 보겠다. 야 이거 너무 신난다. 야 우리 이거 영국반 애들한테도 보여주자. 이번 기회에 우리 영국반 평균 성적 좀 올려보자고. 그럴까? 진표가 없는 마당에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영 마음에 들어요. 안 그래도 수학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는데 너무 잘했다. 저번에 수학 시험 붙잡아 없어진 거야. 안돼. 이번 시험 무효야. 무슨 소리야? 무효라니. 야 누구는 골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누구는 시험 문제 입수해서 식은 죽 먹기를 풀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야 장유진 모처럼 한가문에도 시험 잘 보게 생겼는데 왜 고춧가루 뿌려? 그래, 넌 공부 좀 한다 이건데 우리한테 이런 행운이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니라고. 나도 유진이랑 같은 생각이야. 공부하는 애들 억울할 수 있어. 민나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장 수학 선생님께 가서 말해야겠어. 어차피 훔친 건 아니니까 상관없을 거야. 야, 너 왜 이래? 보기 싫으면 너나 보지 마. 왜 우리한테까지 민폐 끼치고 그래? 그래,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잖아. 야, 이래가지고 시험 잘 보면 뭐해? 이게 사기지 무슨 성적이야? 유진 너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니? 한 과목이라도 잘 보고 싶은 생각은 당연한 거잖아. 정민아 너까지 이럴래? 야 넌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공부한다며 억울하지도 않니? 그렇게 해도 시험 잘 볼 수 없는 내 자신이 한심을 따르며. 정민아 야야 나 어제 운동화 새로 샀는데 어떠냐? 죽이지 그치? 정말 너무 깬다 깨 진짜. 제발 좀 분위기 좀 맞춰가면서 껴들어라 이 돌탱아. 에휴, 수학 공부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뭐 모두 시험 잘 보게 생겼는데 분위기 좋잖아. 시험만 잘 보면 되는 학교 분위기 좋잖냐고. 안 그래? 운동화 좋다. 이제 수학을 완전히 껌으로 먹었다. 어젯밤에 돼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날 반기더니 호박이 넝글자로 굴러들어왔네. 야 이거는 호박이 아니라 골칫 덩어리야. 생각해보라니까. 무슨 소리야? 야 돌팅아 너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난 수학 공식으로 날 죽인다고 써놔도 난 모르는 놈이야. 너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완전히 부심의 콜라병 아니야? 진짜 알겠냐? 야 문제를 가르쳐줘도 뭐 풀 줄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러네. 아, 야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지 않냐? 야 좋은 수가 있어. 전교 1등 꼬셔서 다음 가리 전화라 그러면 되잖아. 다음 가리 전화 그랬다. 야, 나 담배 사고 테니까 이 두 놈 잘 보고 있어. 어? 응, 그래. 야, 너 빨리 볼일 보고 나와. 나도 급하니까. 너 헛순 수락 하는 거 알지, 그냥! 아, 여기서 어떻게 헛순 짓을 해요? 아, 나. 아, 집에서 걱정만 안 하면 정말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야, 너 내가 보기엔 집에서 절대 걱정 안 해. 오히려 너 없어졌다고 지금 집에서 막 축제 분위기일걸? 맞아요. 나같이 공부 못하는 놈은 맨날 나같이 죽으라 그랬으니까. 야, 너도 그런 소리 들었냐?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응? 어? 내가 요렇게 얘기하더라지, 자식아. 공부할 때, 할 때.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야,
그래도 죽는 거보다 공부가 나아. 응? 공부가 낫긴 뭐가 나요? 그렇게 쉽다면 안 했으면 왜 못했어요? 아, 이게 식당 친구까지 왜 이렇게 자꾸 말대꾸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지, 진짜? 너 하루 종일 너 개패질 해봤어, 너? 너 하루 종일 사포질하고 너, 응? 톱질하고 너 문지르고 해봤냐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 월급도 못 받고 난 정말 욕한다, 이 말이야. 어? 그거에 비하면 공부는 식은 좀 먹기다, 이거지. 아휴,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다. 아휴, 근데 나는 고객들이 무슨 일이 잘못되고 나서 뭐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꼴꼴꼴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휴, 진짜. 무서운 내 정신.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믿진 않았어요. 자식아, 너나 잘해, 이 자식.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아, 노란무. 노란무. 아까 노란무 왜 먹었어? 아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 전 절대로 도망 안 가요. 너 진짜 믿어도 되냐? 아우, 그럼요. 정말이죠. 오히려 가라 그러고 하고 걱정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막. 네네네. 나와 눌러지 마! 어우, 무거워. 자식아, 넌 나를 생각하지 마. 넌 내가 왕년에 100m 수비 쪽만 뛰었어, 나. 그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기록이었다, 너. 이 방법들 안 오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도망해? 방법도 다. 누가 멍청한 거야? 자, 하늘에서 부는 장관들 왜 도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